교회 그 팀들이 그 갈 때 그 사람들 뭐든 핸들링을 했고 여권을 냈던 사람들이 다 인터컵의 간사들이 했어요. 워낙 그 당시 그 사건 자체가 폭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묻혀버렸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겠어요? 살고 싶다고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 성교주 가면 내가 피폭받아 죽을까 봐 겁난데 그 왜 죽이겠어요 그 인생을? 아, 죽을까 봐 겁난 인생을 순교자의 반열에 왜 세우겠어요? 목숨 걸어버려. 아, 목숨 걸어버리는데 뭐가 못 죽겠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7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당시 여행 자제국이었던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북쪽 마자리 샤레프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남쪽 칸다하르로 가던 길에 23명의 청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우리 국민 20여 명이 7월 19일 오후 카불 인근 남쪽 지역에서 피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납된 한국인들은 버스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남부 칸다하르로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가즈니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랍된 이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것은 탈레반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매일매일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다시 가고 돌아갈 수 있고.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떤 가옥에 들어와 있어요. 다행히 탈레반과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부 피랍자들이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상황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8명이 풀려났다는 소식, 그래도 안도했습니다만은 한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모두 다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씨가 살해돼 희생자가 두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납치설이 있었어요. 벌써 한국인을 납치하겠다든가 무슨 뭐 가해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보가 있었었고 뭔가 좀 위험한 낌새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올 여름은 이제 봉사팀들 다 가지 말라고 다 막았죠. 대다수의 단체가 입국을 포기했는데 그들은 아프간 현지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당시 선교팀 청년들은 모두 샘물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교회 측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에 모든 것을 원칙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원칙대로 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섬기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샘물교회가 직접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보통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어떤 중간단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들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샘물교회 그 팀들이 그 갈 때 그 사람들 뭐든 핸들링을 했고 여권을 냈던 사람들이 다 인터컵의 간사들이 했어요. 워낙 그 당시 그 사건 자체가 폭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묻혀버렸었어요. 4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팀. YK! 그들 가운데 현지 안내와 통역을 담당했던 이가 인터컵 소속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인터컵은 샘물교회 선교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샘물교회 담임 목사에게 문의하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D수첩은 그 당시 샘물교회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문자로 답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터콥과 샘물교회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안내를 했던 이가 인터콥 선교회의 훈련을 받았고 파송 당시 인터콥 소속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인터콥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랑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피랍됐던 인원 안에 우리 누구누구 한 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응. 그 그거는 이제 우리고 훈련받는 캠프 중에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또 훈련받고 이쪽 소속이구나. 왜냐면 우리로서는 자부심이죠. 훈련받는 우리로서는 순교자가 생겼다 이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랍 사건 직후부터 인터콥이 관련됐던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 사실상 예, 아프간에서 일정을 인터콥에서 주선했다 이런 얘기들이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들 통해서 나오던데. 아니 인터콥이 아니고요. 인터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번에는 저희 단체하고는 이번 그분들의 봉사 활동에 관계가 없고요. 단기 선교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행태든지 그게 뭐 크리스찬이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원로들은 피랍 사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위험성을 알고도 인터콥이 안내한 잘못 또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최바울은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역경, 그런 그 정부의 핍박 이런 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관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요. 두 명의 희생을 낳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잠시 여행을 떠난 줄 알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4년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가슴에는 여전히 한이 맺혀 있습니다. 듬직했던 장남이었고 봉사에도 앞장섰던 심성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2007년도 아프간 사태가 나고 나서는 한 5년간은 우리 내외가 그냥 막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런 우리 집 사람은 고마이 전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신도 아무것도 없고 냄새 맡는 거, 귀 들리는 이것도 전부 다 그냥 다 벙어리가 신세대입니다. 참 죽지 못해서 이제 개우 숨 마시고 살고 막 눈만 뜨고 막 눈물이고 막 좌절이고 물론 내 자식도 잘했다고는 안 한다. 왜냐 국가로 붙어서는 그때 그건 위험지구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아들을 잃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아버지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전쟁터에 그 많은 고타운 청춘의 인생들을 선교와 봉사의 미명 아래 보내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음으로 돌아오게 하였는가. 아이고 이놈아, 이 참 어디로 가고 애비 애미 가슴에 한가 멍만 들이나느냐. 억울한 일이로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겠어요? 살고 싶다고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교주 가면 내가 핍박받아 죽을까 봐 겁난데 그 왜 죽이겠어요 그 인생을? 아 죽을까 봐 겁난 인생을 순교자의 반열에 왜 세우겠어요? 목숨 걸어버려.
뭉뚱그려버리는데 뭐가 뭐 어디 있어.